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에 가깝다. 네네. 뭐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맨날 이래저래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골드만삭스는 뭐 JP모건 뭐 이런 쪽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살아나야 니들도 수익 본다. 자, 외신 BTC 1.4만 원 따라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1.4만? 네네. 1.4만이면 이게 지금부터 2018년도고요. 1, 2, 3, 4, 5, A, B, 엘리어파도? C 이렇게 해놓은 거지. 머선 1이고 야, 이걸 여기다 드리는 뉴스를 때린다고? 머선 1이고? 야, 너 그거 알아? 어떤 거야? 엘리언 파동을 만든 사람은 이딴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니야. 아 그러죠. 그리고 엘리어파도 만드신 분 있잖아요. 네네. 돈못 벌어서 권총으로 그분은 딴 사람이야. 하여튼 그 하여튼 파산이다. 맞아, 파산이다. 파산하셨다. 근데 엘리어파도 이게 만드신 안 분. 맞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피포나치를 집어넣습니다. 아 그죠. 원래 피포나치랑 엘리언 파동은 별개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대입시켜요. 그죠.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는 저는 100%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엘살바도르의 BTC 법정화폐 채택은 미국의 제재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건 맞죠. 근데 이미 받고 있어. 그죠? 하든 안 하든 이미 받고 있다. 그리고 외신 비트코인 2021년이 2018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땡큐 아닙니까? 아, 그죠. 그럼 땡큐죠. 그럼 땡큐지. 야, 비트코인이 2018년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럼 2018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아, 그렇죠. 남들은 야, 여기서 한 파동 더 빠져서 좆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나는 무한 긍정 모드. 아, 그렇죠. 야, 2018년도에 떨어지고 여기서 고래들이 엄청 수급을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건 맞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너무 뭐 남들은 뭐 야야 좆됐다 2018년도 이후에 똑같으면 비트코인 떡 나가는 거 아니야? 이미 그 정도 내려왔어요. 아, 그죠. 이미 그 정도 내려온 상태고 팔 거였으면 8천만 원대 팔았어야 돼. 맞아요. 떨어졌고 오히려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한긍정입니까? 아,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항상 올렸다 떨궜을 때 고래들은 항상 매집을 했거든요. 그죠. 매집 후 이런 패턴 뭐 2014년도에 있었고 2011년도에 있었고 올랐다 떨궜다 매집, 올랐다 떨궜다 매집, 올랐다 떨궜다 매집이 역사적으로 몇년 주기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레이스케이시 암호화폐 한 세대에 나올 법한 자산이다. 아, 좋네. 우리가 그런 걸 타고 있으면 좋겠다. 그냥 비트코인만 더 좋고. 자, 서베이 터키에서 이제 암호화폐 유저수 전년비 대비해서 11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 증가했네. 일단 경제가 안 좋은 국가일수록 좀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뭐 후진국부터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가 조금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남미 쪽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동남아 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좀 많이 좋아한다.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요즘 남미랑 유럽이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거래소 보유량인데 보시면은 점점점 비트코인이 요번에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더 빠지고 있다. 저점 깼다. 드디어 이 지옥의 행보, 요걸 깼습니다. 요거 드디어 깨고 내려왔네요. 아, 야, 괜찮습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게 너무 네, 좋네. 비트도 저점 깼습니다. 비트도 저점 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들어가서 이제 유통량이 늘어났는데 유통량은 줄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서 계속 지갑 외로 추금을 하고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때 비트코인이 많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봐야 10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많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많이 입금됐을 때는 코로나 때가 진짜 많이 입금이 됐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가 진짜 입금이 많이 됐었고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 쭉쭉 떨어지잖아요. 진짜 입금은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이더는 더 심합니다. 이더는 진짜 역시나 매집을 이더. 확실하게. 와. 그냥 사모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뭐냐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지금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생각을 첫 가지고 번째로 지금 이더리움 2.0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치 자금, 그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디파이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디파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예치금도 늘고 있는데 디파이에 예치하기 때문에 또 줄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미래를 본 고래들이 많은 기관들이 투자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개인 지갑에서 홀딩 중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분석입니다. JP모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빠돌이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이 지금 거래소의 물량이 최저치까지 찍었다. 비트코인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네네.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요? 공급과 수요 복직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